누구십니까? 영서야, 영서야. 저 아저씨야. 저 아저씨. 아저씨가 영서 저렇게 만든 사람입니까? 아저씨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영서 데리고 나가! 교수님, 박수 좀 빨리!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으마. 내 사진은 멀쩡해 주구마. 만하게 헛짓거리야 뭐. 그만 죽는기라. 알겠나이 개자식아!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 상태는? 검사 결과 다행히 장기 손상은 없습니다. 칼이 살짝 옆으로 비껴가서 복벽 손상만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렇게 무모하게 달려드시면 어떡해요? 나보다 박 선생이 더 무모했어. 잘했어 박시오. 근데 범인은요? 신이요. 아, 집에 계시지 와오셨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일단 같이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범인 잡은 사람인데 죄 지은 사람처럼 어딜 데리고 가요? 아, 괜찮습니다. 가시다. 아니 나랑 같이 가요. 아니 그냥 계시죠. 뭘 그냥 있어요. 가시죠 경찰관님. 앉아줬어요? 아직도 떨려? 태어나서 사람을 처음 때려봤습니다. 때려보니까 기분이 어때?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들을 때리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저도 나쁜 사람을 때려줘서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폭력이라는 게 있어.